외국적 크루즈 선사가 인천항에 올 하반기 추가 2항차 기항하게 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외국적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포트 세일즈에 나선 결과 내년에도 최소 26항차 이상의 크루즈선이 인천항을 기항할 것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번 포트 세일즈를 통해 인천항을 기항한 적이 없는 다이아몬드 크루즈사, 노르웨지안 크루즈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마케팅을 통해 노르웨지안 크루즈사 소속 노르웨지안 조이호의 첫 기항을 포함 올 하반기 2항차 기항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내년부터 셀러브리티 크루즈사의 밀레니엄호 4항차,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사의 퀀텀호 6항차의 기항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김영국 글로벌 마케팅 팀장은 이번 달부터 내년 크루즈 입항 스케줄과 관련된 협의가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여행객이 인천항을 찾을 수 있도록 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